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시 중구 숭의역 초록세권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20층 건물에 95세대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여기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긴 했는데요. 지금 2억대에 아직 좋은 세대가 지금 남아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입주금도 3천만 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27평을 사용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지하 주차장도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게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가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주차 박스도 커다랗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숭의역 초록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인분당선 숭의역 도보 1분이면 가능하고요. 그 앞에 뭐 상가들이 100호가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편리한 시설이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인하대병원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 재래시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도 자차 3분이면 가능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자차 5분이면 타지역 이동도 수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타입이 5가지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여기 지금 오늘 보여드릴 2호 타입 전실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20층 건물 중에 제가 17층 올라와 봤고요. 이게 현관 모습입니다. 보면은 벌써 키 큰장이 4칸이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미디움 시공 잘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벤치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앉아서 편리하게 신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일괄 소등분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윙도어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밀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복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 오른편에는 방들이 3개가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나와 있고, 이게 전형적인 요즘의 아파트 B타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워형 구조고요. 바닥은 타일 시공으로 다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옆에 실크벽지로 천장과 벽면 다 실크벽지로 시공해 놨고, 여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집, 저희가 사는 집 같은 경우는 2.3m가 살짝 넘는데, 여긴 2.5m나 돼서 보통 집보다 20cm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오시면은 집이 더커 보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에 여기는 남서향 쪽 방향입니다. KCC 이중창으로 시공해 놨고요. 멀리나마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저게 지금 이렇게 바닷가가 보여서 오션 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앞에는 지금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17층 같은 경우는 절대 막힐 일도 없고, 한 4층, 5층만 가도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저층도 막히지 않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지금 메인 등의 옆에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거실 크기를 한번 재보면은요, 3.8m를 사용하는 거실 크기입니다. 소파 자리도 6인용 이상의 소파가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 TV 자리도 큰 TV, 대형 TV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오른쪽 편에는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렇게 D자 주방형으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네요. 여기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게 무릎 공간도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하부장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구 가스레인지 쿡탑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엔 후두 매립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 쭉 따라오시면은 여기 사각싱크불도 깊게 잘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그다음에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한 대랑 김치 냉장고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빌트인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다른 현장보다 안쪽 깊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냉장고도 그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냉장고 박스도 잘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납장도 깊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 옆에 있는 안방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방은 문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내부가 안 보여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안방, 침실 공간인데 침실 공간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지 않나요? 커다란 침대가 들어와 있지만은
이렇게 양 옆에 공간이 매우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방 창도 남서향 창을 바라보고 있어서 채광은 물론 좋을 거고요. 시스템 에어컨 모습 보이네요. 오늘 비가 온 관계로 지금 날이 좋진 않습니다.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마지만은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옷장보다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깔끔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안쪽에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 공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은 알차게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네요. 다시 안방을 나가서 다시 왔던 길 돌아서면요. 여기 지금 복도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울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는 샤워 공간 확보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복도 공간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액자 같은 거 걸어 놓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복도 공간도 널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프장 같은 거 조그맣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방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방은 저기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전혀 막힌 게 없고요. 여기 지금 싱글 침대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무리해서 지금 맞춤 가구라면은 붙박이장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제일 마지막 방인데 이 방이 방금 전 방보다 살짝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책상 저기 선반도 들어와 있는데 가구 배치 잘 하시면은 뭐 침대나 장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탁기 건조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도 커다란 환기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은 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거실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거의 3개월 만에 분양이 다 끝났던 현장인데 지금 대출 부결로 지금 해약세대를 다시 분양하고 있는데요. 그 해약세대도 지금 빠르게 분양 중이니까는요. 이 현장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 이 현장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